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과도 함께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번 부흥 축제의 주제는 절대 제자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Absolute Disciple.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다시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다시 확인하고 회복하고 또 결단하는 것이라는 그런 믿음에서 이런 주제로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잃어버린 제자도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 문화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이름 뒤에 붙는 어떤 타이틀, 어떤 직책,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게까지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저희들이 유교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그저 우리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서로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름 뒤에 뭐 어떤 경칭을 붙이고 어떤 그 사람의 직책을 불러줌으로써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 한국에 뿌리 깊이 내린 유교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를 때 이름만 안 부르죠. 이름 부르면 그것은 그 사람을 비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제가 지나가는데 이재훈 부르면은 제가 깜짝 놀라겠죠. 사실 그 이름만 부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미국 문화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저는 너무 그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간 우리나라도 그냥 이름만 불러도 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 뒤에 어떤 타이틀을 붙여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정신적인 피해가 너무 크거든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그 이름만 부르지 못하니까 항상 뒤에 어떤 직분을 불러야 되잖아요. 직분이 우리의 정체성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름보다 직책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김 사장님, 뭐 이 부장님, 성과 직책만 남고 이름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명칭들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다, 성도라는 거죠. 성도. 놀랍게도 어떤 성도들은 그 성도가 직분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교회 안에 계신 분을 무조건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집사님 그러면 목사님 저는 아직 집사니 아직 성도예요. 그 말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어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옳지 않은 생각들 순간적으로 나오는 말들이지만 우리의 문화 속에 잠재되어 있는 성경적이지 않는 생각들이 스며 있습니다. 스며 있어요. 전 아직 성도입니다. 그럼 성도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특성도입니까? 성도는 집사되기 위한 어떤 예비 과정입니까?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백성. 세인트 아닙니까? 영어로 세인트. 세인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많죠.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지만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듬혀주시는 의, 하나님께서 더듬혀주시는 거룩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 불림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성도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꼭 호칭이 필요하다면 가장 소중한 호칭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직분조차도 때론 우리가 부르지 말고 성도라 불리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 아직 성도예요. 이런 단어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성도라 불러주세요.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잊어버리는 건 성도인 줄 모르고 목사인 줄 알아요. 저희 온누리교회 목사님들 많으신 지나가면서 이재훈 성도님 그렇게 한번 불러주세요. 박종길 성도님 그렇게 한번 불러주세요. 반태호 성도님 그렇게 불러주세요. 혹 그렇게 불러서 기분 나빠하는 목사님 저한테 얘기하세요. 우리 목회자들부터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모든 직분자들이 그 직분보다도 성도됨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 우리를 성도라 이렇게 불렀죠. 성 어거스틴 그러면은 우리가 다 아, 그분은 그렇게 살았으니까. 또 성 프란시스 그러면 아, 그분은 그렇게 살았으니까. 또 심지어는 성 프란시스 첸 그래도 아, 저분은 그렇게 사니까. 우리는 합당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제가 성 이재훈 그러면 여러분들이 에이 그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땐 성도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소중한 우리의 명칭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그걸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어요. 이것은 사실 우리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스스로 주장한 것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당신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이다, 당신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당신은 예수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쟁입니다, 그렇게 예수 닮은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불려준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우리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부르기보다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가장 사랑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주장해야 될 명칭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주장할 수 있는 단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정말 참된 제자로 돌아가는 이번 집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몸부림치는 귀한 두 분의 목사님을 저희가 초청해서 또 이 3일간의 집회를 통해서 이분들의 모든 말씀과 삶과 또 가치관과 그 모든 사역의 철학들을 나눌 때 그것이 바로 나의 것이 되고 우리의 것이 되고 온누리교회 것이 되고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분들의 강의 이전에 세례요한으로 잠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많이 차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제가 우리말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는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구하게 될 것이다. 아멘. 제자됨의 그 초석이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말씀을 주셨죠.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나를 위해 잃으면 구하게 될 것이다. 정말 우리는 살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말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은 이 말씀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제자의 삶을 출발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삶을 얻기 위해서는 삶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자아를, 소크라테스 그리스 철학자는 이렇게 말하죠. 내 자신을 알라.
교육은 내 자아를 발전시키고 확장시키라고 말하죠. 심리학에서는 너 자신을 존중하고 너 자신을 펼치라 그렇게 말하죠. 쾌락주의는 내 자신을 즐기라라고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라. 그리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이라. 그게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도 자기 십자가라는 단어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자기가 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 때로는 어떤 며느리에게는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을 나는 내 십자가를 져야 돼 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감당하기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어떤 일을 십자가라고 해석합니다.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면서 아, 그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라는 세상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건 자기의 자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원색적인 복음의 말씀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육신의 옛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는 시작된다. 잃은 자만이 얻을 수 있다. 로마서 6장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제자의 삶은 한마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옛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의 삶이다. 그러므로 이번 3일 동안에 우리 옛 생명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못 박힌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죠. 못 박힌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육신의 생명을 못 박아야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3일간의 집회를 통해서 이 누가복음 23장 24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초청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제자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나 이 생명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받고 이제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체험하는 3일간의 축제 기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부활로 다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